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백세시대 건강이소! 네, 여러분의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어로 바이어로 이제 떠나야 할 시즌입니다. 여름 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스케줄 많고 바쁘신 분들이지만 그럴수록 휴가는 떠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나 씨만 궁금하네요. 휴가 갑니까? 저 휴가라는 철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어가지고요. 계획을 못 잡거든요. 지금 당장 좀 예약하고 빨리 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네. 가지마. 그래도 가야 돼요. 휴가 시즌은 제일 비싸고 제일 사람 많고 그런가? 제일 덥고 맞아. 요 시기 딱 벗어나야 돼. 지나야 돼요. 남들 안 가는 오히려 없을 때. 시기에 가야지 그것도 요령이네. 서비스 더 잘해주고 좋아요. 꿀팁. 네.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쉽게 휴가 갈 시간이 없네요. 바쁜 척. 휴가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되면 호텔에서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놓고 이제 그 이불 탁. 호캉스. 저는 그런 게 좋지. 뭐 막 땀 흘리면서 다니고 하는 거니까 좋지 않아요? 맞아요. 뭐 꼭 휴가라고 해서 멀리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좀 필요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도 휴가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아이들 난리나지. 저 지난주에 수영장 삼남매 데리고 가는데 수영장 짐만 캐리어가 두 개예요. 자, 어쨌거나 자 이제 새로운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5주 동안 함께할 새로운 주치 다섯 분들 소개합니다. 이야, 어서 오십시오. 날도 더운데 진짜 먼 데까지 행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원장님들께 나만의 피서법은 뭔지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구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만의 피서법. 자, 첫 번째, 짠! 수박. 그럴 줄 알았어요, 신준영 원장. 평범하지만, 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름을 수박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맛있어,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수박 시원한 먹고. 수박 탁 먹고 갈증 날 때 또 수박 탁 먹고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박까지 생기셨어요. 네, 매일매일 발전하는 디지털 임플란트로 여러분의 치아를 아트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치과 신준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 그 수박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수박 드시고 나서는 항상 꼭 양치를 해야 한다. 예.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나만의 피서법. 하나, 둘, 셋. 냉탕과 열탕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접니다. 명 원장님. 네. 냉정과 열정 사이도 좋고 사랑과 우정 사이도 좋지만 저는 여름에는 냉탕과 열탕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겨울에 사우나 가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 또 사우나에 가가지고 더운 날씨보다 더 더운 열탕이라든지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쭉 낸 다음에 냉탕에 들어가게 되면 뼛속같이 차가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더위가 싹 물러가게 돼서 저는 여름에 사우나를 즐겨 갑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욱 단디 지켜드리는 신경외과 명민승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목욕탕에서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아이들 혼나는 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뭐죠? 제오탕? 제오? 이 목욕탕인가 이것도? 제오탕. 이게. 네. 저는 이제 여름에 냉장고에 제오탕을 이렇게 넣어놓고 한 잔씩 마시는데요. 제오탕은 그 매실, 백단향, 초과, 사인 같은 한약재를 갈아서 꿀에 버무렸다가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이 전통적인 청량 음료인데 조선시대 때 임금이 정이품 이상의 벼슬이 있는 분들에게 하사하던 조선 왕실의 전통 피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더위를 식혀주고 열을 내려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고민이십니까? 한방에 원인을 찾아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척추, 당당한 인생. 한의사 성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댓글로 이거 뭐 마트에 파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데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네. 오, 더위를 식힐 그쵸. 수 있다는 게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그 맛이 어떤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 안 먹었으니까 알 수 있어요. 눈치가 빠르시면 다음 주에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제호탕. 자, 하나 둘 셋. 예, 저는 이제 카페에서 팥빙수 먹는 거를 골랐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팥빙수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팥빙수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빙수, 뭐 멜론이나 망고 같은 들어간 빙수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또는 외래가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원한 카페에서 팥빙수 한 그릇 먹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더위도 물러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걸 많이 이렇게 드시고 다니려면 튼튼한 관절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맞아.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관절. 저는 정형외과 정동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아, 시원하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팥빙수 좋습니다. 자, 다음 나만의 비서법 하나, 둘, 셋. 아, 목에 찬송 누르기.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이게 이제 농촌에 가서 이제 농활할 때 많이 하는데. 아유, 시원하죠. 네. 자, 네. 보통 여름에 덥게 되면 네. 열이 머리 위로 오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덕목을 하고 요즘은 샤워를 하는데 네. 덕목을 하거나 찬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찬물에 발을 담그면 아래쪽이 이제 시원하고 등목을 하게 되면 상체 쪽은 시원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더위를 느낄 때 머리 위쪽을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목에 찬 수건을 두르면 전신이 다 이제 골고루 시원하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희 당뇨병 환자분들이 청량음료나 수박이나 팥빙수 이런 걸 통해서 혈당이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네, 정 원장님 네.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하이소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는 내분비내과 최영식입니다. 목에 수건 들러. 목에 수건. 자 들러.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짜 다들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건강 정보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번 주 꼭 드셨으면 하는 식재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주의 픽미. 자 이번 주는 어떤 메뉴가 들어가 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어입니다. 아 민어. 민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선상낚시가 한창인데요. 이때 힘차게 등장하는 민어. 저지방 고단백 생선으로 여름철 몸보신의 끝판왕이라고들 하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혀끝에서 살살 녹는 매력을 가진 민어. 뜨끈하게 끓여낸 매운탕 하나면 삼복더위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노릇노릇 잘 구워낸 민어구이도 별미 중 별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한 생선으로 복다림 음식 중 으뜸으로 꼽히는 민어. 지금 딱 제철 맞은 민어를 이즈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민어입니다. 여름식 보양 음식으로 자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어인데 민어 참 좋은데 비싸서 잘 쓰니 안 먹게 돼요. 일반적으로 뭐 고등어나 조기 같은 건 잘 구워 먹는데 이 민어를 오늘 민어 구워 먹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원래 이 이름이 백성민자의 물고기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생선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금이나 사대부들은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고급인 거야. 아하. 그러니까 고급 일반 백반집 가면 잘 안 보여. 네. 한정식 집에 가면 민어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사실 허약 체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민어가 몸을 보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름 다 가기 전에 꼭 몸보신 하시기 위해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 예, 동의보감에 보면 네. 우리 여름에 이제 뭐 찬 것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여름에 이제 뭐 몸이 좀 냉해질 수 있는데 네. 민어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주면 좋네요. 오장육부가 이렇게 좀 힘이 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민어로 여름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장수 토크의 주제는 장수 극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 극장 막을 올려. 아이고 더그라. 아니 돈이 있어도 나라에서 못 들게 하니까 살 수 있겠나? 아이고 더그라. 아, 진짜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더그라. 아니 근데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진짜 어제보다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 할머니.
가만히 있어. 땀이 지지 흐르고. 죽겠네. 오늘 밖에 몇 도고? 오늘요? 43도. 어, 무섭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선선하네. 응? 어제보다 선선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제 몇 도였는데요? 어제 그 KNN 뉴스 다 얘기 들어보니까 45도였다 카던데. 아이고 그래도 덥다. 아이고 더워라. 진짜 더워요. 나 진짜 팥빙수도 먹고 싶다. 그래. 아, 할머니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겨울이라는 게 있었대요. 맞아요? 겨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가 유나 말이 맞지. 제 말이 맞죠, 할머니? 그 겨울에는 아이고 또 추억이다. 이거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와요. 온 세상에 막 눈밭이야. 그 띵글띵글 하고 서서 아유 너무 좋았다. 아무튼 너무 좋았다. 와, 아니 그러면 막 눈도 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춥기도 했겠네요. 이가 실이 간 것 같아. 떨리고 목도리 하고 손장갑 끼고 고구마 이래 꿀 갖고 묵고 아이고 그랬다. 맛있었겠다. 스키도 타고 그랬겠네. 설매 설매 난 스키. 설매. 아 설매. 그래 또. 50년 전이네. 50 젊었을 때. 50년 전이요? 그래. 뭐 그러면은 이게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래 겨울이 사라질 걸 누가 알았겠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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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아이고, 엄마, 아이고, 물. 할머니, 물. 유나야, 얼음 좀 넣어둬가. 알아,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네, 장수국장의 그날 상황이 우리가 코믹하게 하긴 했지만 정말 좀 무섭습니다. 만약에 겨울이 정말 없다면. 우리 미래가 그럴까 싶어서. 그러면 정말, 정말 슬플 것 같은데, 슬픔을 넘어서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데. 정 원장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때야 돼요? 예,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이제 한 수백 명의 어떤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50도에 육박할 정도로 무더운 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평년보다 한 10도 가량 더 높은 무더위에 왕실 근위병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행사 도중에 쓰러지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지구 곳곳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이 지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이 위기예요. 이거. 심각하네요, 진짜. 그럼 기후 위기야.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쌓이면서 지구를 갈수록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플라스틱 같은 용품을 줄이는 걸 이제 실천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 폭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온도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6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말하거든요. 그때 6시간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습고 온도 35도라고 합니다. 근데 습고 온도 많이 안 들어보셨죠? 우리가 습고 온도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온도랑은 좀 다르고요. 그 습도까지 반영을 해서 합쳐서. 측정한 온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더위를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가지고 증발을 통해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 증발하려고 하면 대기 중에 수분이 높다고 하면 땀이 증발을 잘 안 할 거고 대기가 건조하다고 하면 증발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습도까지 조절한 개념으로 온도를 측정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연평균 50% 정도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45도 정도가 돼야지 습고 온도 35도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건조한 사막은 40도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데는 적어도 54도 정도는 되어야지 습고 온도 35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우리말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진짜 주의해야 될 온열 질환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이제 열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제 수분이 많이 증발되고 탈수가 일어나게 되죠. 네네. 그게 되면 이제 의식이 소실되기도 하고 구토가 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인데 흔히 더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정 원장님 이야기하던 근위병이 쓰러진 것이 열사병이죠. 근데 열사병은 열경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온 조절 중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땀이 외려 배출이 안 돼서 신부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죠. 이때는 이제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혼수 상태가 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히스트로크라 해서 뇌졸중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오는 것이 예. 이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열사병은 땀이 안 나고 저는 그 두 개가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 두 개 치료하는 것도 좀 다르겠네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일사병은 자가 관리가 가능한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 더위를 먹은 거니까 좀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탈수가 많고 하니까 냉국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염분을 좀 섭취를 하고 전해질 음료를 먹고 좀 쉬고 휴식을 하면 좋아지게 되는데요. 예. 고열이 동반돼서 구토에다가 두통까지 있고 이렇게 좀 심각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 119로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의식이 없다 이렇게 될 때 절대 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먹이지 않고 119를 기다려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온열 질환에 특히 조금 유의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나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 좀 더위에 취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가 되게 되면 이제 혈압도 오르게 되고 또 혈당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자분들이 이제 혈압이 더 높아져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혈당이 고혈당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폭염인데도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참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야죠. 그죠. 네. 폭염에서 좀 쉽게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이제 갈증이 나고 이럴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염 상황에서는 갈증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먹어서 몸에 수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오후 시간대 즉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최대한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꼭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밝은 옷을 입어서 햇빛에 의한 열흡수를 차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헐렁한 옷을 입어서 그 땀 배출을 용이하게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뭐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위에 취약하겠죠.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상시 치료를 쭉 유지를 하시면서 70%에서 한 90% 정도까지 활동 수준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 또 시원한 맥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맥주 마시면 열 올라가죠. 탈수도 유발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청량음료. 그 탈수를 유발할 수 있죠.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적당히 즐기시길 바랄게요. 시원한 맥주, 시원한 아이스 커피. 이거 사실 그 또 먹는 그 행복감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게 그렇게 확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적당히. 이번에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유나의 100세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처 여름철 휴가 후 갑작스런 목 통증 목 디스크 주의보. 오늘은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함께하시죠. 백미성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긴장되시죠? 아 그럼요. 아, 항상 좋아요. 출연하는 거지만 올 때마다 긴장이 해소가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야 썸머 바바바바 브라질 세계 네. 최고의 축제 카니발이잖아요. 네네. 리우데자네이루 멋진데요.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라 가지고요. 브라질 카니발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흥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없어 보이시는데? 보기와 다르게 제가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삼바 바바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먹힐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이 정도면? 예, 예.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 의사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제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뭔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생명을 다루는 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주로 하던 거는 이제 뇌, 그렇죠. 척추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를 다루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의사분들도 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신경외과라고 하면 이제 뇌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조금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로 일하면서 되게 보람된 적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어떤 가장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적은요. 네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한 번씩 다른 과에서 수술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내압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항암제를 뇌로 직접적으로 투여하기 위해서 관 같은 걸 심는 수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수술을 의뢰받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네네. 환자를 이제 보러 갔죠. 네. 갔는데 이름이 어디서 엄청 낯익은 이름인 거예요. 네네. 설마 아는 사람일까 하고 환자 얼굴을 봤는데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죠. 어머, 어떡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떨떠름하게 예예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벌써 저를 까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최대한 정성들여서 수술을 해드리고 네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은사님이고 하니까 네. 병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네. 사모님 보고 아 근데 선생님이 저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 말하는 게 이제 남편이 요즘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치매 걸린 환자처럼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인사드리니까 그제서야 선생님이 엄청 반기면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술로 인해서 내압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의식이 돌아오면서 네. 알아보셨는 건데 은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수술을 네. 해드리고 하니까 좋았지만 그 수술이 문제가 살리기 위한 수술이기보다는 연명 치료를 위한 수술이었거든요. 보람차면서도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추억도 있으시고 하지만 또 건강이 회복이 돼서 잘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많은 보람을 느끼실 네. 것 같아요. 신경외과의 최고의 명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치 명민승 원장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바야흐로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그 명 원장님은 벌써 휴가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일찌감치 그 베트남의 마트랑이라는 휴양 도시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좋다. 어땠어요? 매우 좋았어요.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행을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아기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환자분들의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아프더라도 치료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명민성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나 왜 저기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야. 자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여름철 휴가를 다녀와서 갑작스런 목통증 이게 주제인데 네. 휴가랑 목통증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시즌에 이렇게 목 아프다고 그러게. 많이 오신대요? 보통은 겨울철에 이제 추위 때문에 근육이 많이 굳고 하니까 맞아, 맞아. 더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도 의외로 목 통증이 심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름 휴가라고 하면 엄청 설레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오랜 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휴가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다가 보면 잘못된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 그러다 보면 이제 목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근육이 긴장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 같은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잘 알고 있는데 허리 피고 이렇게 운전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지 그게.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는 자세가 약간 쇼파에 앉듯이 뒤로 네. 기대가지고 딱 핸들 잡고 이렇게 딱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 차 시트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무릎은 60도 정도를 유지하게 해야 되고요. 등받이는 10에서 15도 정도로 젖히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허리에는 편안한 쿠션을 받치고 목에도 목 쿠션을 받친 다음에 최대한 등받이에 기대어 운전을 하는 것이 목 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휴가지에 빨리 가가지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겠지만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들러가지고 스트레칭도 조금 하고 휴식도 맞아요. 취하고 그렇게 해서 휴가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휴가지에 가면 각종 안전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이빙 관련한 사고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신나가지고 뭐 계곡을 간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하면은 와 좋다 하면서 물에 바로 뛰어들고 싶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물 깊이를 가늠하지 맞아, 못하는 맞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머리부터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다이빙 진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뭐 부목 같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네. 돼? 대상 환자, 네. 환자를 물 밖으로 꺼낸 다음에 네. 일단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경추관 사이로 신경이 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렇지.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예.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아. 숨을 안 쉰다. 네. 그럼 인공호흡이나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를 옮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최대한 등이랑 머리 높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이런 식으로 똑바로 받쳐가지고 맞아. 환자를 운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목에 어떤 그 충격이 가해진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데도 휴가 갔다 와서 목이 아프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양 스포츠 많이 즐기시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뭐 지금 양양이나 뭐 부산에서는 뭐 다대포나 송정이나 이런 데서 서핑 엄청 많이 즐기잖아요. 네. 근데 서핑을 하다 보면 일단 자세가 균형을 우리 잡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보다시피 몸보다 머리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죠. 아, 그럼 당연히 이제 목에는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안 좋은 힘들이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서핑하다 보면은 패들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네. 그럼 전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목 근육만을 이용해서 아, 맞아요. 머리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즐거우니까 아픈 줄 모르죠. 맞아. 아픈 줄 모르고 다친 적도 없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근육의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니까 목이 아프고 담이 걸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목이 조금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증상이 유발되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좀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병원에 오는 주된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목 디스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로요? 네. 목 디스크는 이제 보통은 머리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네. 디스크 손상으로 해서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인 목이나 등 그리고 팔 이런 쪽으로 해서 통증이라든지 저림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 때문에 이제 뭐 어깨도 아플 수 있고 팔도 아플 수 있고 이제 두통까지도 생기는 건데 이 목 디스크를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놔두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혹시나 방치하게 되면 이 일이 더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든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해결하지 않고 맞아. 놔두게 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상황에서도 비슷한 이치인데요. 우리 목 디스크는 제가 흔히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크림빵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빵이 이제 크림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잖아요. 네. 그것처럼 목 디스크도
동일하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과 내부의 수액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목에 잘못된 힘을 받아가지고 디스크가 손상하기 시작할 때는 크림빵을 살짝 누르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아... 그러면은 넓이만 넓어지지 형태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쿡쿡쿡쿡 누르고 하다 보면 어느 크림이 순간 크림이 나오잖아. 그렇죠. 빵이 찢어지면서 아... 크림이 밖으로 나오죠. 예. 경추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처음에 증상이 생기고 안 좋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눌린 상태일 수 있는데 그 자세,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터집니다. 아. 예. 터지면 내용물이 밖에 나오겠죠. 네. 그럼 나온 그 수액 성분들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요. 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증도 심해지고 범위, 통증의 범위 자체도 넓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이 점점 상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 예. 우리가 마비라고 하면은 뭐 흔히 아예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힘이 떨어지는 정도. 예전에 비해서 뭐 병 따고 하는 게 조금 힘들다든지 예. 글을 쓰는데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팔이 올리려고 하는데 예전보다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런 걸 다 마비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마비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더 방치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수술적 치료라든지 뭐 시술이 되었든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회복이 안 되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목디스크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만나볼 텐데 그래도 이제 아주 힘들어 하시다가 원장님 만나서 이제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현대인의 고질병 목디스크. 하루 종일 집안일로 고개 숙이는 일이 많았다는 김영미 씨. 최근엔 뒷목이 불편해진 것도 모자라 팔까지 저려왔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완전 움직일 수 없는 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고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고 지금 너무 아파서 저는 했어요, 수술을. 일단은 팔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뭐 세수를 한다거나 팔 자체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없어서 옷을 입는다거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됐었어요, 심할 때는. 환자, 이게 팔을 우리 옆으로 나란히 한번 올려볼까요? 힘주고, 힘주려고 하니까 조금 아프시다, 그죠? 힘은 잘 들어가시네요.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결국 수술 후 현재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한테 시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시거든요. 원래 보통은 그 오른쪽 팔 쪽에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술을 하고 증상이 다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아예 들지도 못하시더라고요. MRI 찍어보니까 이제 경추 5번, 6번 사이에서 오른쪽 편을 해서 디스크 파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술을 한번 받았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비 증상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신경 손상을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증상만 있으시고 목의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으셔서 뒤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은 물론 어깨와 등 팔까지 통증이 생기는 목디스크. 이처럼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로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했는데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좁아진 신경길을 넓혀주었습니다. 환자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증은 다 좋아지셨고요. 팔 들어올리고 이런 게 다 자유롭게 다 되시거든요. 물론 이제 신경통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호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뭐 뻐근한 느낌이 든다든지. 환자분은 이제 지금은 그것도 많이 안심하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목보다 등 근육에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목 근육이 다 등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근육과 등 근육이 같이 발달해서 잘 잡아주거든요. 그런 것만 잘 잡아줘도 충분히 계속해서 좋은 상태 유지하실 거고 디스크 같은 병이 잘 안 생기실 거거든요. 딱 수술 끝나고 하루 만에 이걸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올리고 내리고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팔을 뒤로 완전 젖히거나 뭐 이렇게 돌리는 거나 이런 게 다 되니까 좋습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거나 위로 올려도 예전과 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동안 안 되던 자세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보조기를 차고 있으니까 보조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보조기를 뗀다면 재활치료가 됐든 그게 운동치료가 됐든 안 아프기 위해서 운동치료를 해야겠죠. 건강이 회복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그것들 다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거 가족들과 함께 그게 제일 바라는 점이죠. 네, 목디스크를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분처럼. 그다음 이제 치료 단계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그 목디스크 치료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치료해요?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 같은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의사한테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게 몇 기예요?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맞아, 맞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목디스크라는 병을 생각했을 때는 목디스크는 목디스크지 그럼 똑같은 치료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예.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저 친구는 목디스크인데 운동해서 나왔다는데요? 그렇죠. 제 친구는 목디스크 그냥 가만히 놔둬도 좋아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목디스크는 실질적으로 진행 단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엄청 경미하게 그냥 살짝 늘어난 정도도 목디스크라고 하고 수액이 탈출해서 완전히 신경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똑같이 목디스크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MRI를 찍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찍어보고 맞아요. 가는 경우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추 MRI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술을 만약에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하게 될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매우 급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합니다. 네. 도저히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네. 요즘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안 좋은 디스크 환자더라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시도해 봅니다. 그랬는데도 효과가 없고 호전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수술적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환자가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통증에 더불어서 마비 증상까지 있다면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가 오래 지속되면 오래 지속될수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때는 빠르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MRI 영상에서 수액이 흘러나와 있냐 없냐를 주로 보게 되는데 수액이 흘러나온 경우에는 보통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게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디스크도 지금 허리 디스크처럼 가장 큰 원인이 자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해서 저를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자세에 의해서 그 경추 디스크가 발생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그 목은 C자형 아치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C자형 아치를 그리고 있어야지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 무게를 받는 게 목뼈 전반적으로 목디스크, 뭐 인대, 근육 이런 데 골고루 분포되어서 지탱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자세가 망가지게 되면 머리가 받는 머리에서 오는 무게가 목의 특정 부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 자세를 많이 이제 그 짚어주셨으니까 그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좀 지켜야 될 것들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뭐 스마트폰 문제야. 보통 이렇게 보죠. 맞아, 네. 그리고 뭐 TV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저도 맞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집중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막 그래, 되거든요. 뭐 게임을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의 위치를 조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팔이 조금 아플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도 이렇게 들어서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좀. 이렇게 들어서 보고 네. 모니터도 조금 올려가지고 네. 전방 10도에서 15도 정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작업을 하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하면은 영 아니기도 하고 팔도 많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 안 들어도 거치대를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딱 위치 시켜놓고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엄청 차갑게 많이 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차가운 에어컨을 바람을 지속적으로 목 부위에 쐬게 되면은 우리 몸은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적응이 돼 있어서 네. 근육이 조금 이완돼 있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바로 목에 닿이다 보면 근육이 너무 긴장해서 목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를 5도에서 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목 디스크를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간간이 스트레칭을 좀 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조금씩 다르면서도 비슷하면서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저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저도 목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동작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요. 여기 보이면은 흉쇄유 늘근이라고 만져지는 근육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네. 아, 쭉 만져가지고 아. 좀 풀어줍니다. 여기가 많이 긴장돼 있는 분들은 눈 꼬집었을 때 엄청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고개를 돌려가면서 풀어주는 동작. 그래서 전방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을 조금 시켜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목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목만 단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후방 근육들은 목과 등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팔을 옆구리 쪽에 붙이는 느낌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머리 고개를 뒤로 젖혀줘야 되는데 목도리 도마뱀처럼 네. 목도리 도마뱀. 이때 뒤로 완전 젖힌다는 느낌보다는 네. 턱을 하늘로 밀어 올려준다는 느낌 아, 약간 다르거든요.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랑 턱을 밀어 올리는 느낌이랑 그렇게 되면 이제 등에 대한 자극 강도도 달라지고 목의 C자형 커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동작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아 이거네 꼼짝맘! 꼼짝맘! 이거잖아요. 이 자세 이거. 이 자세잖아요. 아 시원한데요 이거? 시원하세요. 네. 홈런 세르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걸 원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목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목을 단디 지켜주는 명민승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 백장수와 함께하는 거북한 수다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모두들 산으로 바다로 신나게 여름휴가 떠나는 요즘에 솔로라서 집에서 그냥 방바닥 박박 긁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너 또 그러고 있냐? 아유, 내가 그럴 줄 알고 소개팅 잡아봤지? 이 사람 진짜 괜찮아. 빨리 한번 만나봐. 날도 더운데 꽃단장하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우와, 제 이상형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외모도 괜찮고 말도 어찌나 잘 통하는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라면 몸에서 나는 냄새. 아니 정확하게는 옷에서 나는 그 꿀꿀한 신내인데요. 제가 세탁해주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다음에 만났을 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옷에서 나는 신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잘못하면 어쩐 제가 난리 나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까요? 운동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이 운동복에서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치료사 선생님들이 운동복을 전날 세탁기로 돌려놓고 그 전날에 말려야 되는데 이 다음날 말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촉촉해서 냄새가 나서 이 환자분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또 찾았습니까, 범인을? 그렇죠, 제가 범인을 찾았죠. CSI를 또 돌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거 치료사 선생님인데 제가 다음부터는 당일날 세탁을 하고 당일날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치료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 진짜 추리까지 잘하시네요. 네. 네. 우리 정동호 원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학생 때 일인데요. 저희는 이제 PK 실습이라고 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실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방을 쓰게 되고 아무래도 세탁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세탁기에서 좀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보통 같은 세탁기를 쓰다 보니까 아, 이 냄새는 우리 방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냄새가 한 학생들한테서 난 적이 있습니다. 아 맞죠. 저 남자애들끼리 같이 세탁하다 보면 이 냄새 저 냄새 다 섞이거든요. 결국 냄새는 다 비슷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아파서 목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보호자로
이제 집을 비우고 입원실에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잘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다 이러고 빨래가 널려져 있는데 네. 티셔츠를 딱 입고 이제 출근했는데 이제 향수까지 뿌리고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근데 다들 호르미 냄새가 난다고 그걸 입원하는 내내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네, 아, 네.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호르미 냄새라뇨. 아, 현실은 슬프네요. 네. 아니 근데 평소처럼 세탁을 잘했는데 신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이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네. 비도 많이 오고 이게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 곰팡이와 세균이 살기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이 옷 섬유 속 또는 이 수세미 안에 살고 있는 이 모락셀라균이라는 세균 때문인데요. 이 모락셀라균이 이 냄새를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모락셀라균은 이 섬유 안에 있는 그런 땀이라든지 피지 또는 단백질 또는 세제 찌꺼기를 먹고 살게 되는데 피부 면역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아래쪽으로 또 잘못 감염이 되면 이 칸디다 같은 질염을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 대상포진이라고 하니까 겁이 좀 나긴 나네요. 예. 아니 그런데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안 사라지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유유연제나 향수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해도 예? 신원장님처럼 이렇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좋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봉지에 우리가 신내가 나는 옷을 담그고 거기에다 물과 산소계 표백제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한 5분 정도 돌려주게 되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풀려준 뒤에 깨끗한 물로 헹궈주게 되면 냄새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세탁조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 그리고 물때 같은 것들이 극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세탁조 전용 세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킹소다, 식초 같은 거를 넣고 일반 세탁 코스를 돌려주게 되면 세탁조 청소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세탁조 문을 잘 열어서 건조시키게 되면 아주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집안일이요. 예. 우리 여름철은 진짜 정말 땀과 냄새와의 진짜 전쟁인데 냄새 안 나게 빨래 잘하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요. 네. 정말 이게 살림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건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대 아래에 신문지를 하나 깔고 그다음에 이 널대도 한 칸씩 띄우면서 건조가 잘 되도록 말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옷장 안에 냄새라든지 습기가 가득하면은 또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기 쉽고 그래서 옷장 환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옷과 더불어 수건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얼굴이나 몸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세탁 후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탁탁 털어가지고 잘 건조해서 착 펴서 걸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빨랫감을 보관하는 그 바구니도 중요한데요. 구멍이 뚫려서 통풍이 잘 되는 그리고 건조가 잘 되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오늘 꿀팁들 잘 모아가지고 여름에 진짜 세탁기가 진짜 쉴 새도 없는데 빨래 잘해서 향긋한 냄새 폴폴 풍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북한 수다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같이 해주세요. 안녕. 네, 건강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알찬 건강정보 챙겨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해서!